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예선테크입니다. 예선테크가 이제 지난주에 뭐 이슈가 한번 나왔었죠. 네. 이 포르쉐를 타고 막 날아가고 있는데. 예. 자, 예선테크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는? 뭐, 모든 이제 투자자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이름이 포르쉐인 네. 거고,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관련 주가들이 이제 기대감에 계속 상승부를 네. 켜내고 있는 것 같은데, 예선테크가 이제 포르쉐 이슈로 움직이면서 이제 폭스바겐이 포르쉐의 지분을 우선주, 보통주로 이제 5대5로 나누고요. 우선주 25%는 프랑크푸르트 거래소에다가 이르면 9월 말에 상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중에 상장 계획 우선주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관련주들 보시면 3기라든지 뭐 코리아 FT들 뭐 오늘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선테크 조금 보시면 고기능성 점착 소재 부품 생산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매출이 디스플레이 기업에서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점착제라는 게 방열, 차광, 전자파 차폐, 뭐 충격 흡수 등의 기능을 추가를 해가지고 고기능성 점착 소재를 생산을 한다라는 거에 조금 포인트를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착제라는 게 이 부착 후에 경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재접착이 가능한 부분들 이런 기술력들을 예선테크가 인정을 받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현재로는 주로 매출처들이 이제 LCD라든지 OLED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LG 디스플레이 쪽 아니면 뭐 TV 사업 가전 제품 쪽들이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예선테크의 매출도 조금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최종 고객사를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LG 전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애플, 소니, 파나소닉, 벤츠까지도 주요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선테크 입장으로는 앞으로 중국이라든지 글로벌 OLED, LCD 쪽에 관련 기업들 추가적으로 고객사 확보하는 것들은 물론이고 뭐 전장 사업이라든지 2차 사업 쪽으로 조금 신성장 사업을 만들겠다라는 의견까지도 좀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예선테크가 오늘도 20% 넘게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금요일에 잠깐 쉬는가 싶었는데 오늘 또 연휴 지나고 나니까 다시 네.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와 이거 쫓아가야 되나? 라는 의견,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볼까요? 지금 21년도 하반기 최고점을 만들고 나서 네. 그 이후부터 쭉 계속 주가는 역배열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네. 거래량 자체도 거의 올해까지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기존의 거래량들을 모두 이제 먹는 굉장히 큰 거래량이 네. 터져주면서 터졌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단기적인 어떤 매물대 상단에 와 있는 모습이요. 매물대 걸리자마자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이 소화하는 느낌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어쨌든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쭉 모여왔던 어떤 물량들은 지금 어느 정도 급등을 해주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동반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손바뀜은 일어난 상황인 것 같아요. 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데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좀 빠르게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급등 뒤에 조금 물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조금 눌림목의 기회를 준다라면 좀 추가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겠고 실적 부분으로 봤을 때 2분기 매출이 발표가 됐는데요. 매출이 141억 원이었 전년비화 했을 때 마이너스 14.8% 다소 조금 줄었고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적자 전환한 부분들은 아이고. 조금 우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기보유자의 영향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포르쉐 관련주들이 지금 여러 뭐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계속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 뭐 포르쉐 쪽에 직접적으로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 그리고 캐파를 조금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기업들을 조금 그리고 실적까지도 견조하게 나오는 기업들을 조금 집중을 조금 대안으로 해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기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여전히 조금 좋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임팩도 지금 오늘 뭐 장 초반에는 안 좋았는데 후반 들어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해주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3기 먼저 보시면 지금 현대차 이슈들도 있거든요. 25년도에 이제 조지아주 공장 설립에 대한 수혜주로서 3기가 또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죠. IRA 이전부터 이제 USMCA라고 합니다. 해서 구 나프타라고 하는데 이제는 이름이 USMCA로 바뀌면서 해당 정책들을 이제 3기가 미리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타 경쟁 기업 대비해서 IRA에 충분히 준비가 빠르게 되어 있다 해서 미국 시장 진출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기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임팩도 타이칸에 직접적으로 이제 전자제어 서스펜션 시스템 안에 이 공기제어 밸브를 공급 중입니다. 추가적으로 현대차 그리고 모비스와도 이제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혹시나 포르쉐 쪽에 어떤 상장 지연이라든지 이런 리스크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칭하는 차원에서 뭐 3기라든지 임팩 정도 아직 뭐 지금 오늘만큼 뭐 크게 오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해서 해당 부분들 예선테크보다는 덜 올랐으니까 해당 부분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